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나 지나나요? 이번 앨범에 유일하게 9월 17일만 인스트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바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따라서 네 같이 해주셨으면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왜요? 아. 편지 썼어요? 아니요. 뭐야? 네. 보면 안녕. 우리 몰랐어. 안녕. 선수가 준비해. 자, 봐봐요. 안녕. 많이 놀랬지? 이건 우리 멤버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실 스태프분들과 저 현아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입니다. 네, 멤버분들 몰랐어. 간간이 이렇게 멤버분들과 잠깐만. 아니 떨려서 지금 우는 게 아니라 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. 네, 우리 멤버분들과 마인분들에게 편지를 써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 제 편지. 네. 나인뮤지스가 새로운 8명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5년 동안 나인뮤지스 참 많이 변화가 있었죠. 불현듯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기엔 사실 너무 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저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몫이었죠. 네, 저는 안 우는데 멤버들이 울어가지고. 2014년은 사회적으로도 힘든 한 해였지만 나인뮤지스에게도 그리고 지켜봐주고 계시던 마인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2014년 1월부터 이샘과 은재의 졸업에 이어 여름쯤에 세라의 졸업까지 소식만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젠 용서해주세요. 네. 나인뮤지스 팬하기 너무 힘들어라는 글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미안해서 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. 지금은 그들의 졸업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길 서로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사실 뒤에 은지씨도 와계시거든요. 네. 아직까지도 우린 서로가 서로를 끊지 못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. 그들의 마음을 제 글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요. 이제는 이샘과 은지 그리고 세라의 더 좋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해서 나인뮤지스를 까지 더 열심히 해서 나인뮤지스를 더 자랑스러운 그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내 곁에 이렇게 있어준 영원한 나의 막내 동생 미나와 혜미, 언니의 가족 같은 모야가 아팠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미나가 언니 괜찮으라고 문자를 해줘서 사실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. 제가 사려 깊은 미나의 우리 막내 미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되게 미안했고 우리 혜미는 늘 언니들을 이렇게 저기 혜미씨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. 혜미는 늘 옆에서 애교로 예민해지는 언니를 녹여주고 달래줘서 의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지금처럼 언니들을 늘 이렇게 만들어주길 바랄게요. 네. 그리고 우리 경리는 항상 저희가 장난으로 경리 등에 업혀가겠다 하지만 경리의 어깨에 보이는 그 짐을 어떻게 덜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. 경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늘 서포트 해줄게요. 이제 성한가요? 네, 성한은 돌쇠 때부터 새로운 멤버로 들어왔죠. 다들 아시다시피.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한씨가 저한테 그랬어요. 언니, 중간 언니 내가 더 잘할게. 언니는 늘 힘만 내라고. 그렇게 말해줬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내가 늘 잔소리를 하는 대상이지만 원하지 않게 받아들여줘서 또 한 번 고마워. 함지박 파이팅! 네, 우리 에린이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깊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언니가 된 나와 같이 고민하며 울고 웃어줘서 나는 앞으로 에린이에게 업혀갈 생각이야.
우리 멤버들에게 2015년 나인뮤지스를 이끌 수 있게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새벽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따라와준 소진이와 금조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지금 소진이 아버님도 이렇게 와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지. 아버님 울지 마세요. 네, 제가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. 정말 우리 세 식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나인뮤지스가 또 새롭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인뮤지스의 드라마, 앞으로 좋은 시나리오로 끝날 수 있게 나인뮤지스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들이 이번에 열정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 주셨어요. 마인들이 곁에 이렇게 있어줘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마무리로 이제 9월 17일 원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너무 놀랐어요. 저희들도 모르는 이벤트여가지고 진짜 진짜 황당하네요. 아니 내가 준비하는 거 내가 그렇게 울었어. 이렇게 눈물을 쏙쏙 뺄 줄이야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모르는 이벤트여서. 네. 아 어떡하지? 밥이라도 사줘야 되나? 아, 뭘 해줘야 돼?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부담스럽네요. 사실 어제 진짜 그 제가 마지막에 밤늦게까지 남아있었죠. 네. 아 그날이 네. 아. 이 편지를 쓰면서 또 울었어요.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이거를 스태프들 앞에서 낭독을 하면서 또 울고. 그래서 스태프분들과 아 그래 본무대에서 절대 안 울겠다 이제 멤버들만 울리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또 울었네. 아니 스태프분들도 울으셨어요? 어제는 스태프분들도 울었어요. 보라 씨랑 우리 민비 씨도 저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. 진영 언니 안 울었어요? 진영 언니는 요즘 매일 울어요. 진영 언니 요즘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가둬겨 주세요. 네. 네, 9월 17일 들려드리겠습니다.